안녕하세요. 마팩토리입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요리는요. 다양하게는 못 해드리고, 지금 살림이 자취생들이 하는 그런 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도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냄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후라이팬 하나, 웍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요리를 예쁜 그릇에 담아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조리 도구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제 아이가 계란을 삶아 달라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서 커피포트에 계란을 삶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숙 계란 삶기란 은근 까다롭잖아요. 커피포트로 맛있는 반숙 계란 삶는 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게요. 커피포트에 계란이 잠길 정도만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계란은 상온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요. 냉장고에 들어있던 것도 괜찮아요. 다만 금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끓는 동안 얼음물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한 시간부터 체크해 주세요. 총 3번을 물을 끓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잔열로 익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포인트는 처음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10분 동안 총 3번을 가열해 주세요. 나머지는 잔열로 익혀 주시면 됩니다. 처음 버튼 누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10분 경과 후 계란을 꺼내서 얼음물에 넣어 줍니다. 바로 넣어 주셔야 껍질이 잘 까져요. 계란이 뜨겁지 않을 때 껍질을 까 주세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계란을 깠더니 껍질을 깠더니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껍질이 잘 까지죠? 나머지도 모두 까보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까졌어요. 이번에 반을 갈라볼게요. 너무 맛있게 잘 익었죠? 지금 자른 계란은 상온에 있었던 걸 삶은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계란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삶은 계란입니다. 커피포트에다 계란을 삶는 조리법은 자취생들에게 너무 편리한 조리법인 것 같아요. 맛있는 반숙을 완성하기 참 쉽죠? 그리고 커피포트는 이상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커피포트에다가 계란을 삶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